책에 보니까 그 서문부터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을 살지만 내일의 길을 준비해야만 한다. 단 내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 이게 정말 인상 깊었는데, 진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좀와 있는지, 그래서 세계의 좀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아,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제가 어제 날짜로도 하나의 한 신문사의 칼럼이 담겼는데, 그 게재된 칼럼, 저는 칼럼 쓸 때도 그렇고, 책쓸 때도 그렇고, 그첫 문장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민해요. 그첫 문장만, 안정해지고, 나머지는 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첫 문장을 결정하면서 글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어제 첫 문장도 어땠냐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다. 어제는 그게 정답이었고, 그리고 어제 그 문제를 풀었던 공식이 오늘은 적용될 수가 없는, 오늘의 과제를 풀수 있는 그런 공식이 아닌 거죠. 공식이 바뀌는 거죠. 정답도 바뀌는 거고, 뉴노멀인 거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그리고 기업이 살아가는 그 경로도, 뭐,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의 전환.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경제 속에서는, 규모의 경제에서는 우리 얼마만큼 투입할까? 그리고 얼마만큼 아웃풋을 가져갈까? 그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근데 속도의 경제 시절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계속 바로잡아야만 해요. 왜냐면 빨리 달릴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방향은 설정한 방향을 조금 틀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맞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일, 이 속도의 경제 속에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아닌가, 방향이라는 단어가 전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게 약간 뭐 약간 그 구조적 변화라든지 불가피한 변화 뭐 그런 것과 좀 연결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변화예요. 계절적 변화라든가 경기적 변화 이런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있죠. 가장 극단적인 예가 코로나19 상황에 이 알바생을 잘랐죠. 그리고 키오스크로 대체했죠.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면 키오스크를 자르고 다시 알바생을 취업시킬 것인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 변화죠. 이런 구조적 변화가 없었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알바생을 자르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취업을 시키겠지만 구조적 변화가 함께 맞물렸을 때는 다시 취업시킬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적 변화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되게 짚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것도 있고. 혹시 그몇 가지 포인트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포인트는 책에서는 한 20가지를 제시를 했을 텐데, 가장 굵직한 변화라고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제 두 개를 꼽는다면, 하나가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에너지 대전환이에요. 근데 한국어로는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같은데, 영어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A가 A다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지털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 A는 똑같아요. A다시가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대전환은 다릅니다. A가 B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트랜지션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한국어는 똑같죠. 그러나 우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느낌. 대전환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간다면 이야기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죠.
3시간도 부족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는 그 특히 그 디지털 대전환을 가파르게 가속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메타버스고, 두 번째가 NFT고, 세 번째는 CBDC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에너지 대전환은 화석연료 기반이 아니니까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풍력 혹은 태양광,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대전환의 굵직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런 큰 흐름에 네. 좀 발맞추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좀 도태되는 가능성이 높다. 네. 단적인 증거를 한번 해보면요. 네. 에너지 대전환 말씀을 방금 드렸으니까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얼마 전에 IPCC라는 국제간 협의체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쉬울 것 같은데 세계에서 기후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면 돼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재밌게도 이 보고서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됐는데 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걸 읽는 거니까 와. 네, 이거 보니까 좀 의미심장한 경고가 있었는데 지구 온도가 원래 차가워지고 있었는데 1850년 이후로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의 산업화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중국의 산업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산업화의 기점이 WTO에 가입하던 2001년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산업화가 이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한 거죠. WTO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없다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장으로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온실가스가 품어지고 뭐 지구온난화가 가중됐는데 어떤 경고를 했냐면 지금부터 지구온도가 1.5도씨 더 상승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된다. CG로 두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경고였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경고 속에 이미 우리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체결할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반기문 총재였고요. 그때. 그때 195개 나라가 동의한 약속이 뭐냐면 2020년까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탄소 감축.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선언을 12월에 했어요. 20년 12월에. 네. 근데 20년까지는 구상이었고 21년부터는 액션이에요. 실행.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하던 때랑 실제 당면했을 때랑 달라요. 네. 그런데 이 IPCC의 이 보고서가 담겼을 때 뭐라고 또 추정까지 했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세계 주요국들이 어떻게 탄소를 감축하겠다라는 이행 계획안 제출한 거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안타깝게도 2040년에서 45년 사이에 1.5도씨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좀 무시무시한, 네. 무서운 그런 미래가 앞에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11월에 그 COP라고 해서 당사국 회의를 했어요. 네. 하면서 탄소 저감 노력을 더 하겠다. 다 선언을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 분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저감 노력의 대장 할 수 있는 나라가 제 생각에는 한 독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고 그 환경 의식 수준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국민들의.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이 전력 공급량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현재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뭐 독일 같은 데는 20%가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예, 쓰레기를 에너지화한다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서 같은 커피를 사요. 근데 얘는 탄소 저감 노력을 했어요. 얘는 안 했어요. 근데 얘는 500원 더 비싸요. 이거 삽니다. 아 시민들이요. 예 대단하네요. 그걸 이제 WTP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네. Willingness to Pay라고 해가지고 그걸 조사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네. 저도 한 12년 전에 그런 논문을 썼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이미부터 의식 수준이 다른데요. 그런 나라들이 먼저 앞장서죠. 우리는 탄소 중립,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하고 같이 놀 수 있느냐. 우리는 45년, 우리는 40년. 그러니까 탄소 중립 2050년을 외쳤는데 우리는 더 당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법제화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EU를 중심으로 2022년의 중요한 과제가 탄소 국경 조정세제입니다. 아,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 저감 노력 안 하면 그 제품 안 사겠다. 수입 못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적인 그런 방향으로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근데 그뿐 아니라 각 국가들이 이 탄소 규제, 또 온실가스 규제, 뭐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유통이 안 돼요. 핀란드도 대표적인 나라고요. 여러 나라들이 2025년부터 전기차 아니면 판매가 안 되게 하겠다. 2025년이죠? 예. 아, 불과 뭐 3, 4년 남은 거죠? 예, 예. 그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식순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환경의식순이 높아지고요. 높아지고. 우리랑 다릅니다. Z세대들은요. 네. 환경의식 수준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액션이 취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환경의식 수준을 갖추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 저감 노력이 비용 상승으로 생각했고 이윤 극대화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수익을 수출도 안 되고 이윤 극대화를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고 소비자들도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환경 노력 안 하면 친환경적 노력 안 하면 소비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아... 제가 우리 웅달님하고 처음 커피 마신 데가 네. 데저트 삼구라는 카페. 아, 디저트 삼구. 아, 네, 네. 거기. 예, 디저트 삼구, 데저트 삼구. 그곳이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죠. 맞아요. 그때 사셨잖아요. 예, 그 샀죠 일부러. 네.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적인 노력. 제가 이번에 운동화를 바꿨는데 그 운동화 브랜드에서 이 친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활용하는 기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아, 순환 경제. 그렇죠. 순환 경제. 그렇게 대응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열광하는데 제가 그 매장에서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니까 이게 1위라는 거예요. 1위요? 예. 진짜요? 예. 다 나간답니다. 지금.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근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 1위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나이키는 그런 브랜드를 따로 냈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이윤극대화에도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ESG 행보인 거고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 ESG 하면 그게 2010년에도 얘기가 됐고 15년에도 얘기가 됐고 막 이런 네. 얘기하면서 네. 뭐 하나에 또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적지 않게 받았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5년 후 10년 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움직이겠느냐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진짜 현실로 당면했습니다. 당면하고 행동하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당면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2020년이 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좀 그런 종류의 기업들의 행동을 CSR이라고 표현했었어요. CSR에서 또 CSV라는 표현도 등장했어요. 지금 ESG라는 표현인데 아. 표현이 조금 달라졌지만 기업들이 해왔던 행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환경적 접근을 다른 나라에서 강요해요. 예를 들면 바이든은 조금 있으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냐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체, 그러니까 현대차야 너네가 자동차 수출할 거면 100대 중에 전기차 수소차 비중을 15%로 맞춰. 아, 강제를 하는 거예요? 예, 15% 못 맞추면 수출 못 해. 야.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이미 공약에 발표를 했거든요. 의무 판매제라고 해요. 야,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것을 의식 있는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국가들이 더 도입을 하고요. 그렇게 뭐 안 하면 우리는 수출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그린딜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면에서 그린딜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보호무역 조치로서.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 못하는 구조인 거죠. 네. 또 재밌는 게요. 21년 한 해는 ESG를 선포한 그런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기업들이 결국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그러면 대기업 혼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물을 생산한다. 그럼 용기는 다른 공급사로부터 조달받죠. 그 용기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네. 중견기업까지도 안 갑니다. 근데 용기 업체는 그렇다 치면 용기 업체들은 이 플라스틱 원자재 소재를 직접 조달 생산하느냐 그게 아니라 역시 조달받죠.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이게 밸류체인인데 결국 완제품을 생산하는 혹은 반도체와 같은 굵직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결국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밸류체인 전반에 압력을 취해요. 그러니까 저는 단적인 증거가 22년에는 용기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누가 친환경적인 용기를 개발하고 그런 용기를 공급할 것인가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아, 실제 제가 이건 기업명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뭐 그 체인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카페나 제과점이나 이런 체인을 가장 크게 운영하는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도 그런 용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야. 어떤 중소기업들로부터 자 제안해봐. 너는 친환경적으로 접근했어? 그럼 따져서 그런 걸 제안하는 용기 업체의 용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1년까지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선포하다가 이 압력이 중소기업에게도 가요. 야. 결국 여러분들도 스스로 친환경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 대기업 다 갑니다. 중소기업까지. 네.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시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어야. 기업에서 면접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 필요하겠다. 지금 필요로 하는 인재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화를 들여다보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디지털 인재나 그린딜에 가까운 그런 고민을 하는 더 나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는 예를 들어 SK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겠다. 탄소중립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스스로 생산하겠다 선언했어요. 그렇게까지 나가는 그런 기업의 취업문을 두드리는 인재 여러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취업준비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SK그룹은 이런 것도 해보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면접관이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 기업의 방향하고 똑같네? 맞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네? 네. 그거죠.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 이런 영역은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ESG 사기라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 ESG가 그냥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아니면은 그 기업의 이미지 포장을 위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과도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증거를 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가끔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대담을 할 때 당혹스러운 그 의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뭐 2020년까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으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없습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의 케이스들을 직면하고 상담받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여러 케이스들을 제시하면서 이거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맞네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ESG도 마찬가지예요. 네. ESG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단적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마스터카드가 미국에서 환경의식 수준이 높죠. 그럼 소비자가 이 소비할 때마다 결제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탄소 계산기라는 어플리케이션.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커피를 삽니다. 그럼 카드로 결제하죠. 네. 결제함과 동시에 지금 소비자가 얼만큼 탄소를 발생시켰는지 나와. 와, 소비자가 네.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 이런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자려고 그랬는데 오늘 100이나 탄소를 발생시켰네. 와. 나 스스로 탄소 중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트리스라는 또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500원이든 100원이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나 스스로 탄소 중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스터카드의 이런 행보는 적어도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 MZ세대들의 고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객이 될 수 있죠. 팬덤을 형성하잖아요. 이게 이윤극대화의 반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ESG 행보예요. 특히 지금 드렸던 이 사례는 앞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대전환, DT와 에너지 대전환, ET의 결합입니다. 네. DT와 ESG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ESG라는 경영 전략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사례죠. 네. 그럼 ESG도 있고 DT도 있는 거네요. 4차 산업혁명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타버스 사례를 정말 이렇게 하나라도 들어드리면 아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서 아 이렇게 대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업들에게 가서 안건을 던지세요. SK그룹에 가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는 거죠. 네. 오히려 그 면접관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 제 취업 관점도 그렇고 투자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웅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맞는 게 어제 투자하고 오늘 빼고 주식 찾고 종목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네. 멀리 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뭔지를 계속 포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포착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어떤 유망한 산업이 있을까 그런 유망한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동업자를 찾는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리더가 누군지를 찾는 것 그러니까 거슬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먼저 찾아야죠. 그 흐름 속에 대장이 있어요. 그런 변화를 리드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 지금 기후변화 실패, 이게 글로벌 리스크로서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네. 그러면 리스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뭔지를 분석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제가 잠깐 그려드릴까요? 네. 그 리스크 요인들이 분류를 하면 한 6, 7가지 되는데 어쨌든 리스크가 50가지다 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선정을 합니다. 그럼 리스크들이 이렇게 막 한 50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이 중에 뭐 팬데믹 대응 실패라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의 정도도 높고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파급 영향도 높고 네. 근데 기후변화 대응 실패의 리스크는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와. 혼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그냥 혼자 여기 있어요. 네. 그만큼 심각한 리스크인데 완전 아웃라이어네요. 그 정도로 심각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심각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기업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즈니스 기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 수소 개질기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폐 플라스틱이나 폐 비닐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수소가 생성되는 수소 계질기를 도입했고 이거를 확대 보급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 비즈니스로 진입하는 거예요. 수소 생성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소 경제라고 하실 때 수소 자동차만 생각하시는데 수소를 생성하고 수소를 저장 운송하고 활용하는 산업 그 활용하는 산업의 일부가 자동차예요. 네. 수소차. 네. 그러니까 이 수소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 중에 일부가 수소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수소 생성 산업이에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수소 생성 산업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 기회라는 거죠. 와, 중공업인데. 예. 이름이 이제 산업을 그렇게. 그렇죠. 바꾼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기후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 네. 네. 와, 이게 진짜 엄청난 그 변화가 강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액션 그렇습니다.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 네네. 야, 그 진짜 그런 이슈와 잘 결부된 기업을 보고 더 공부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적응해서 투자도 하고 그래야겠네요. 당연합니다. 우리 2030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봐도 첫 번째 과제가 취업입니다. 예. 취업 혹은 창업이에요. 근데 창업도 취업이거든요. 창업도 나 스스로 창업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해요. 예. 역시 취업이에요. 결국 그 진로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취업도 어렵지만 창업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취업이든 창업이든 내가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 어제 창업하고 오늘 폐업할 게 아니잖아요. 어제 취업하고 오늘 퇴직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나의 성장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취업을 원하시잖아요. 네. MZ세대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MZ세대들의 특성이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 워라벨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예. 근데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들은 소위 한번 취업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뼈를 묻는. 근데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건데. 근데 이제 MZ세대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워라벨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 여러분들 또 인사 전략 담당과 함께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런 직무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그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부여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일이고 그런 직무 설계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MZ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진로를 설정하면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웅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30대 후반 뭐 40대 이렇게 되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량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몇 년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20대 초반 혹은 30대 지금 사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진로는 인생을 결정짓는 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 강연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계속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가 취업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설정한 자기 진로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생각해보면 그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선정한 진로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그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 잘하면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근데 특정 직업을 제가 비하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어떤 특정 직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만 20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 성적에
내 지금 역량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20년 후에도 좋은 직업이고 좋은 기업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은 직업군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결국 미래를 보는 거고 이 기업이 향후 유망한 기업일까? 내가 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나의 성장과 이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도 이 유망한 어떤 성장 경로화에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필요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중요한,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그런 기업인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유망한지를 결정짓는 게 또 중요하죠. 제가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평생 연구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로를 선정하고 또 그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직업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역시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나 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이 틀을 뭐 고령화라든가 다른 제 이슈들을 제가 제시했지만 그런 변화 속에 걸맞는 어떤 유망 산업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인재가 그리고 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위 이제 청년이던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남긴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한 문장에 굉장히 크게 꽂혔었거든요. 네. 그게 You should find what you love if you want to be happy. 네. 너가 행복하고 사랑해. 싶다면 너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근데 대부분의 인류가 이 대부분의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뭔지를 못 찾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어도 그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네. 모두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해도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는 일도 어렵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은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 그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체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능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이 미래에도 유망한 적어도 20년, 30년 유망한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양산업에 있을 수도 있고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양산업은 뭐냐면 앞으로 나를 안 찾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력을 앞으로 안 찾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나 같은 인력을 계속 더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 보시면 단적인 증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 찾아요. 네. 개발업자를 찾아요. IT 개발업자. 근데 그것은 은행도 그렇고 가전사도 그렇고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모든 제조사가 그래요. 그 은행에서 공대생 뽑는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물며 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경력 신입자 과정에 강연을 가면 네. 여기서 그 이력을 쫙 보여주세요. 네. 근데 300명 중에 200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전공한 박사들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50명 요 정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실제 다른 기업에서 일했던 와. 그 전문가를 경력 신입으로 데려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삼성 그룹도 그렇고 하물며 다른 기업들도 그런 인재만을 찾는데 이들은 모셔가는 거예요. 네. 없어요, 없어요. 중견기업들은 이런 인력을 찾고 싶어도 많은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대표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큰 고민이 그런 인재를 찾고 싶은데 유입을 못 시켜요. 성장하는 기업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런 인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취업난 이렇게 되는데 취업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온 경제예요. 동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고 기업들은 내가 찾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미스매치의 경제지 취업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을 뿐이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그 가고 싶은 그 일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 지금 늦지 않으셨다면 어떤 역량을 내가 갖춰나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실 때 계속 그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읽어나가는 데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2030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들께는 그런 말씀 드리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나의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양육할까, 어떤 역량을 길러줄까. 쉽게 말하면 저 어린 시절에 주판 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그 주판 잘 다루는 사람을 은행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역량과 2020년 이후 혹은 20년 후에도 계속 필요로 하는 그 역량일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로 할 그 역량을 자꾸 찾아서 그 역량을 갖춰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면 그 학과마다 정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말씀해주신 그런 앞으로의 산업에서 조금 더 그 수요가 네. 많아지는 그런 곳을 네. 좀 정원도 늘려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것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또 책에서 제시해준 네. 그 뭐 이렇게 교육이 많지 않나요? 그 시설 맞아요. 그런 곳에서 아카데미 같은. 굉장히 맞습니다. 아. 제가 조금 뼈 때리는 말씀을 드리면. 네. 지방 소멸 얘기가 있고 지방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영역에서도 이런 유망한 산업에 어떤 산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변화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공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공학자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디지털 경제를 많이 연구해오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학자도 있고 디지털 정책학자도 있는 거예요. 디지털 경영학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한다고 디지털 인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경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디지털 인재인 거예요. 네. 그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이런 지방의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대학 소멸을 걱정하는 이런 대학들에서 그런 따끈따끈한 영역에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강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근데 제가 뼈 때리는 말씀 드리면 안타깝게도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계세요. 교수님들이 과거에 머물러 계세요. 교수님들조차도 미래를 보려 하지 않고 어쩌면 교수님들이 가장 학문적으로 이렇게 꽃피웠던 20년 전, 30년 전 박사과정 공부했던 그 공부, 그 수업, 혹은 그 교과서로 아직도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젊어지고 싶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또 젊어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시고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있는데 젊어 보인다는 건 무엇일까? 청년이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정의를 예, 통계청 정의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가리키는 이건 생체학적인 네. 거잖아요. 저는 청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습니다. 노년층은 과거를 얘기하고 중년은 현재를 얘기하고 청년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노년층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살 날이 다른 계층보다 얼마 없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에 가장 꽃피웠던 시점이 중년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왕년에 나 잘 나갔을 때. 그리고 중년층은 지금 제일 잘 나가니까 지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청년층은 지금 잘 안 나가고 지금 비록 알바생이고 지금 취업준비생이니까 계속 미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놓고 얘기만 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올바른 청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년층이라도 혹은 노년층이라도 장년층이라도 젊어지고 싶다. 그러면 생각이 젊어야 된다는 거죠.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이 젊을 때 진정한 젊은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른 그 인플루언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네. 김미경 선생님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만나 뵈면서 이분은 소녀다. 저 그런 생각했어요. 네. 너무나 미래를 고민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 MKY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공부하세요. 네.
그런 모습에 이분은 소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녀. 예. 청년보다 더 앞. 네. 네. 이분은 소녀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미래를 공부하신다면 사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젊어야 되고, 보이기에도 젊어야 되지만, 생각도 젊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은 하물며 그렇다. 더군다나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갖출까.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한 직장에서 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인플로이의 정의가 사용하다예요. 고용주가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에 가고 싶다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고용주가 나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인재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잣대여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고용 문턱이 좁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많은 취업 준비자 중에 내가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택하다가 아니라 선택되어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쉽게 말해서 취업 준비자를 취업시킨다는 얘기는 이 취업 준비생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그럼 이 취업 준비생을 이용해서 연봉을 1억을 준다 하더라도 1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릴 거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연봉은 1억인데 이 사람이 벌어다 줄 돈이 5억이다. 근데 이 사람은 연봉이 1억인데 이 사람이 벌어줄 돈은 2억이다. 그럼 5억 벌어다 줄 사람을 찾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5억을 벌어다 줄까요? 단적인 답이 나오잖아요. DT와 ET의 결합.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면접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적어도 제 얘기는 뭐 그렇게 그린워싱 하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면접관 입장에서 아, 이 사람 필요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면접관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 아까 김미경 선생님 얘기하셔서 네. 저도 최근에 그 들어가서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네. 와, 메타버스랑 NFT 강의를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그 강의도 개설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거기에 댓글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더라고요. 공부해야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김미경 선생님 아무래도 팬층은 조금 네. 나이가 어느 정도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그분들이 생각만큼은 진짜 네.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보고도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하여튼 그 MKYU에 제 그 경제 읽기라는 과정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네. 곧 런칭하는데 결국 이제 MKYU에서도 판단한 게 아, 정말 일단 경제를 보고 그 안에서 디지털 대전환이나 이런 산업 전환, 경제 구조의 전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중에 NFT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거지 전체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제의를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행보에 발맞춰 움직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에너지 트랜지션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큰 방향으로 들어오면 네.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런 네.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면서 쌓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하시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 기업 단위나 일하는 단위로 들어가서도 네. 계속 그 방향을 두고 계속 네. 그 디테일을 채워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실제 기업들, 우리나라,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 기업들을 쭉 나열해 보시면 그 모든 기업들의 경영 전략 1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ESG. ESG는 그 에너지 대전환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메타버스 네. 그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 네, 좋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네. 들어가서 네. 그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이 네. 뭔가 이렇게 지금 되게 화두고 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 ET보다도 더 주가 흐름은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네. 근데 한 가지 좀 의심적인 거는 네. 그 메타버스가 과연 그 구현되는 그 기간이 네.
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았냐. 그게 정말로 그 큰 방향성은 알겠지만 네. 현실과의 접목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이 모든 신기술들이 도입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1단계는 과열, 다른 말로 투기. 네. 과열 투기가 집중돼요. 21년을 놓고 보면 21년 중에서도 3분기입니다. 에이. 3분기에 과열이 일어나고 투기가 에이. 일어났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과열 양상이 좀 잦아들어요. 그게 21년 4분기에요. 줄어들면서 22년에는 가장 그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도입하기 쉬운 영역,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영역, 그런 초창기 산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산업부터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산업적 적용이에요. 그러다가 3단계는, 이게 2단계고요. 3단계는 전 산업에 걸친 적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비유할 만한 기술도 다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이런 기술도 과열과 투기가 있었습니다. 네. 초반에. 네, 그 2018년 이쯤에 그런 과열과 투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별로 얘기 안 해요. 투자 관점에서. 왜냐하면 저변에 깔렸어요. 아 그렇구나. 저변에 깔린 거예요. 진짜 옛날에 엄청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예.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아. 그걸 반영해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이런 일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기업들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은 그냥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노멀인 거죠. 네. 제가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엄청난 그 뉴 트렌드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인데 그 가속화를 알리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고요. 21년에는 다소 과열되는 투기적인 모습들도 보였습니다만 22년에는 일단 첫 번째 산업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거고 혹은 리딩 기업들부터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22, 23, 24 시작해서 범용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는 또 역시 인공지능 빅데이터처럼 옛날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23년, 4년 되면. 야. 아마 그때쯤에는 새로운 기술이 또 등장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22년의 투자라고 한다면 이게 점차점차 범용화되기 시작하겠구나. 여러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기술들을 도입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메타버스의 사례를 그냥 몇 가지만 네.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많이 들어드린 사례가 예를 들어 유통업인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언택트가 뉴노멀이다. 언택트 뉴노멀. 이제 비대면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됐어요. 네, 비대면을 오. 낯설다고 판단하시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하고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좀 이상한 겁니까? 이제 당일 배송도 이제 좀 막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라인 인터넷 뱅킹이 새롭고 이상합니까? 아니요. 꼭 통장에 계좌를 찍어봐야 입금됐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 계층이 계세요. 제가 추산 키로는 한 6% 정도는 통장을 찍어봐야 입금됐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런 계층에게는 송금, 인터넷, 온라인 뱅킹은 뉴노멀이 아니죠. 앱노멀이죠. 이상한 거죠.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6%라고 얘기한 것은 94%는 이미 인터넷 뱅킹을 뉴노멀로서 받아들인 그게 정상인 거예요. 새로운 정상. 네. 그죠? 그러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언택트로 전환한다.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 언택트는 당연한 거다. 그럼 언택트 환경 속에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구상인 거예요. 와, 그렇구나.
왜냐면 네. 너도 나도 온라인으로 안경 파는데 그럼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까요? 많이 들어드리는 예가 진스브레인이라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거든요. 네. 온라인 안경 쇼핑몰. 자, 한번 단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웅달님 안경 네. 쓰고 계신데 네. 자, 안경 테만 산다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온라인에 사세요? 오프라인에 사세요? 저는 오프라인이요. 그렇죠. 네. 저는이 아니라 네. 거의 대부분이 안경만큼은 오프라인이에요. 왜죠? 어울리는지 네, 써봐야 되니까 어울리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이 그냥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지만 근데 구매 후 경험이죠. 생각해보세요. 주문하고 배송 오면 입어 보죠. 근데 이 언택트라는 환경의 핵심이 구매 후 경험이 아니라 구매 후 경험은 그냥 새로운 표준이 됐으니까 비즈니스 모델로서 경험을 먼저 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경험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줄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스브레인은 역시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서 온라인이지만 안경을 써보고 구매하세요. 이겁니다. 아... 안경을 써보고 살 수 있어요. 어...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안경 써 이 안경 저 안경을 바꿔보는 내 모습을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와... 이해가시죠? 네. 화장품도 어떤 화장 색조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화장해보고 매니큐어도 매니큐어 칠해보고 야...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 이케어 같은 경우도 가구를 집에 놔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이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을 여기 놔보고 사는 거예요. 야...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언택트는 그냥 뉴노멀이니까 그걸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하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까? 그게 이제 기업들의 고민 UX라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자. 아, UX. Experience. 예, User Experience. 아. 그게 바로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택트가 뉴노멀이니까. 아. 이렇게 유통산업에도 적용됩니다. 와, 그렇구나. 또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네. 한 가지만 더. 네. 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특히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는데 아직 좀 나쁜 기업들은 ESG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안전교육 받았다고 사인만 받고 우리 다 했어요 하고 그냥 공사 현장에 투입을 시키죠. 근데 환경의식 수준이 있거나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ESG, S죠 그중에. 사회문제, 안전문제는 사회문제. 소셜. 그렇죠. 소셜한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ESG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안전교육에 네. 메타버스를 도입해요. 어, 아, 그 가상의 그 위험,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와. 실제 네. 건설 현장에 다녀올 수 있게 해줘요. 와. 실제 그 영상 속을 들어가 보면요. 제가 그 철골 있죠? 네. 철골을 걸어요. 공사 현장에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걷다가 그 기중기라고 하나요? 기중기가 이 철골을 들고 있는데 네. 이걸 운반하잖아요. 그럴 때 그 철골이 나를 이렇게 해칠 수 있어요. 어. 그런 것을 실제 경험합니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사 현장이나 이런 화기공장, 이런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다. 실제 그런 것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안전교육에 그렇게. 이것도 ESG 더하기 DT예요. ESG 행보를 보이기 위한 경영 전략하에 디지털 기술,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거죠. 맞죠? 그렇군요. 이것도 ESG 더하기 DT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ESG, DT 이런 게 정말 많은데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술들을 도입해서 정말 실감나게 혹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을 더 갖춰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와, 그 메타버스 진짜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그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 익스페리언스 네. 그게 훨씬 더 현실과 맞닿아 있게 돌아가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업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나중에는 진짜 현실과 그 가상 공간의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아, 네. 내가 진짜 공장 혹은 건설 현장 다녀왔나? 아니면 내가 그냥 안전교육으로 받았나? 그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게 야. 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에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게 만드는 기술의 총체. 그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그 1920년대 말에 뭐 우주여행 이런 것들 네. 되게 말하면서도 그게 뭐 현실이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네.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사이클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 추우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운동하다 보면 더워요 사실은. 네. 근데 집안에 사이클을 놔요. 그리고 메타버스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세계 유명한 사이클리스트들하고 같이 경주해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사이클을 타면 코스도 정하고 그럼요. 그리고 웅달림하고 실제 경주하는 거예요. 네. 내기하는 거예요. 야, 재밌겠다. 나는 비록 방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경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등장했어요. 메타버스가 왜 없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 걸쳐서 확대 적용되겠습니까? 네. 그런 변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그럼 그 기업이 이런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도입하면 야. 차별화할 수도 있어. 네. 그게 초격차 아닙니까? 초격차. 네. 네. 차별화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제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오히려. 뭐 묻는 말에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저 면접 자리에서 요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하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이런 서비스로 차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셔야 적어도 면접장에서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답 같은 그런 거 달달달 외워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면접관을 가르쳐주고 와야 돼요. 네. 면접 여러분 면접관이 그렇게 막 그 전략이나 이 트렌드를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인사담당자가 똑똑하지 않으세요. 물론 인사, 채용 뭐 이런 영역만큼은 최고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관찰하시는 데는 여러분보다 덜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그렇게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이 강의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 게 말씀해 주신 네.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 게 그 네. 글로벌의 큰 흐름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는 가장 개인의 그 생존 문제 네. 그것과 이게 쫙 연결되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DT와 ET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얘기고 네. 뭐 기업의 그 최고 레벨 네. C레벨에서의 나누는 얘기들 네. 뭐 글로벌 리더들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와, 그 흐름에서 이렇게 개인 단위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잘하고 다니지만 네. 제가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서 강의하고 의견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국내 웬만한 그룹사들은 제가 다 경제전망으로 만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자, 기업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건 공식으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기업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환경 규제가 바뀌고 뭐 이렇게 수입 규제가 바뀌고 이러면 그에 맞게 대응해야 돼요. 기업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그럼 그 기업이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그 환경 변화가 어떤지 알아야지. 알아야 내가 그 기업에 일하고 싶은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으로부터 선택되어져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아. 네, DT와 ET 그 크로스를 만나는 그런 걸 고민하면서 네. 결정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것은 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금리는 돈의 가치다. 금리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통화정책 변화는 돈의 가치의 변화를 뜻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뭐 가지고 삽니까?
돈. 돈 주고 사죠. 그리고 부동산을 뭐 주고 삽니까? 돈. 돈. 네. 옷은 뭐 주고 사요? 돈. 그러면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분이 투자할 만한 원자재나 제가 작년에는 국제 유가에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모든 투자가 뭐 주고 사요? 다 돈이죠. 돈. 그러면 돈을 주고 내 소득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꾸는 게 재테크잖아요. 재테크란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재테크를 잘한다는 얘기는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까를 보면서 높게 올라갈 자산의 소득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뭐가 높게 형성될지를 모르고 네.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의 변화도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그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지를 보기 이전에 그 어떤 자산보다 돈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만약에. 그러면 굳이 자산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없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네. 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면 굳이 부동산 살 필요 있나요? 은행에 돈 넣으면 되죠. 은행에 돈 넣어야 되죠. 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돈의 행방을 봐라. 왜 부동산 가치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주식 가치 코스피 올라갈지는 물어보고 금값 뭐 비트코인은 물어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득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매년 만나는 기업 중에 뭐 기업이 최근에 이제 그 비즈니스 업종 중에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4억을 옮겨서 그 롯데 월드타워로 강연을 갔었어요. 네. 그 대표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가 많이 팔리는데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됩니까요? 네. 기업마다 고민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롯데 월드타워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게 잠실 아파트더라고요. 잠실 아파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웅달림보다 생일이 빨라요. 잠실 아파트가요? 예.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예, 예, 예. 그 아파트가. 그게 옛날에 뭐 1억짜리였다, 뭐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30억,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 그때 잠실 아파트 샀어야 됐는데. 그때 안 사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잠실 아파트 말고 안 오른 게 또 있나 한번 보세요. 아파트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단적인 걸 새우깡에 비유를 해요. 1970년대 새우깡 얼마였는지 아세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살아봤다고 하겠습니다만 물어보니까 50원이었대요. 아 진짜요? 네. 지금 2,000원인데. 지금 2,000원이요. 그러면 20배 올랐네. 20배 맞습니까? 40배. 요즘에 새우깡 블랙이 2,000원에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40배 거. 올랐네. 네. 그럼 새우깡도 40배 올랐어. 모든 것이 올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올랐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가 떨어진 거예요? 현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네. 근데 2020년과 21년, 물론 20년과 21년 또 다릅니다. 2020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고 연끌해서 집 사시라고 했고요. 경제 전망에서. 네. 21년 전망서에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했고 네. 둔화되는 건 여러분 뉴스 많이 접하시죠? 요즘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예, 둔화될 것이라고 했고 22년에는 이 둔화세가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제가 수급을 다 보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금리만 보자 이거예요. 금리. 2020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시점. 제로금리. 제로금리. 유동성 공급 엄청나게 늘리고. 네. 근데 2021년에는 이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 완화의 시대였어요, 20년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해요.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2021년에는 아직 완화지만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과도기적인. 네, 과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고 한 거예요. 떨어진다기보다는 상승 압력이 둔화된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나라 두 번 인상했잖아요. 미국은 아직 인상은 안 했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21년 하반기에. 근데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미국은 또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요. 긴축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걸 더 가속화해요. 당긴다는 거죠. 네,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할 때 이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있어요.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그만큼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점진적으로 전환 안 하면 시장에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네. 용돈 안 주시겠지만 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지금 용돈을 주다가 네. 갑자기 용돈 안 줘.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왜 안 줘?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 나죠. 그것을 네. 그걸 발작이라고 합니다. 아, 발작. 경제학에서. 그걸 인문학적으로는 지랄 발작. 경제학에서는 네.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돈을 이만큼씩 주다가 안 줘. 그게 완화해서 긴축으로 전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서서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서서히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야 돼요.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아마 주가가 뭐 갑자기 막 천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갑자기 영 그래버리면 갑자기 뭐 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자산시장이라는 관점에선 그렇다. 실물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산시장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죠. 22년에는 정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근접해서 갈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시중금리는 상승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시중금리는 상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알파를 적용해요. 수익성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심지어 저축이나 뭐 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특판 상품 요즘 2% 3% 나오더라고요. 네, 2% 상품 특판은 5%까지 나와요. 아, 적금 같은 그렇구나. 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굳이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지고 안정적인 이런 예금, 적금, 은행으로 이동해요. 대규모 이동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돈의 이 머니 무브먼트를 보시면 좋은데 돈이 일단 그런 주식시장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안정적인 시장으로 옮겨지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해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인상해요. 근데 신흥국들은 아직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억지로 인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돼서 인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흥국들은 굉장히 뼈 아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 회복도 아직 안 됐는데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니까. 근데 어쨌든 신흥국들보다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을 더 가속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 달러 가치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투자한들 그거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회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는 신흥국 범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탑10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G10이라고 하죠. GDP 규모로는 선진국 범주에 있는 거 맞습니다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아직 신흥국 범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금이 빠지죠.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30조가 넘게 빠졌잖아요. 아, 그런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유망산업, 유망기업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왜 이런 시장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라는 거죠, 저는. 굳이 이럴 거면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어디 투자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게 좋은 투자다라는 거죠. 이미부터 나왔던 그런 특판 상품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5%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굳이 주식시장에 머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21년 봄부터 계속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또 금리가 오르다가 또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 시간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야 된다. 예, 예. 금리를 인하는 그런 지점에는 당연히 현금에서 다른 투자 상품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21년 하반기 22년은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또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 돈의 가치의 변화,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그마저도 그 긴축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흐름에 맞게 나의 어떤 재테크 의사결정을 또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진짜 실거주 같은 그런 분명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네. 투자로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더 많은 걸 고려해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목돈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정말 다 다르시잖아요. 지역도 다르시고 소득도 다르시고 지금 현재 내가 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연령별로 다 다르세요. 가계부채가 있기도 하고 없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적으로 여러분에게 맞춤화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그냥 기존 주택을 사신다. 그러면 굳이 22년이냐 하는 생각은 해요. 네. 네, 굳이. 금리가 다 인상되고 나서 조금 상방 압력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되겠다. 22년 말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한 가지는 그렇고요. 다만 제가 책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그 분양의 기회는 끝없이 누리셔야 된다. 그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양은 지금 분양을 받아도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 시점이 달라요. 그리고 기존 주택 거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한 20, 30% 싸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나를 무주택자라면 분양받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재테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이 쏟아질 겁니다. 22년에. 네. 그래서 21년 동안에 공급이 안 됐던 게 22년에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의 기회를 좀 포착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기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굳이 2022년일까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 말씀도 지역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적인 거 그냥 거시적인 흐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적용될 만한 말씀만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선 맞거든요. 22년 예산안을 제가 담았어요. 그걸 보시면 한국판 뉴딜 2.0을 제가 거론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전망일 때는 제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강조했고 22년 경제 전망 책에는 뉴딜 2.0을 강조했는데 뉴딜 2.0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20년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그 한국판 뉴딜 사업이었는데 2.0은 여기 한 가지 더 붙습니다. 네. 그게 지역균형 뉴딜이에요. 약간 양극화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아, 불균형 해소. 네. 지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겠다. 왜냐하면 지방 소멸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지역균형 뉴딜 속에 담겨있는 골자가 지역마다 산업 거점, 산업 그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예요. 그런 산업 거점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인프라들을 많이 확대 증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의 인프라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충격일 때 세계 각국이 인프라 사업에 재정을 많이 투입해요.
그래야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을 놓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점, 산업 거점,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그런 지역만큼은 이 가격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좀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 자체가 상승하니까. 예,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냥 그 지역만큼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이었는데 도시가 형성되면 그 지역만큼은 그냥 땅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포착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그 케이스에서 더 좀 더 주도 면밀한 접근이 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수적으로 또 접근도 해야 되고.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한 말씀이 네. 그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금리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들이 또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들었었냐면 0.5에서 뭐 0.75 가고 네. 1 가고 네. 뭐 0.5 정도 오른다고 네. 해서 뭐가 많이 바뀌겠냐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다. 네 맞습니다. 기울기. 네. 그때 그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놀랍더라고요. 아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비행기가 한번 착륙하면 한동안 여기 머물러요. 그리고 이륙하기 시작하면 맞죠? 이륙? 착륙? 이륙하기 시작하면 한동안 비행기는 나는 거예요. 이게 스탠스의 변화예요. 네. 그러니까 방금 떴다가 또 앉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비행기는 경차가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금리는 그거에 비슷해요. 네. 예, 금리는 스탠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8번 합니다. 통상적으로 긴급한 일이 아니면 8번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회의가. 그럼 회의를 할 때 그 의사결정자분들이 우리나라는 금통위 위원들이라고 하죠. 연봉도 많이 받으세요. 그분들이 이런 걸 놓고 막 고민합니다. 가계 부채가 이렇고 막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경제 성장률이 이렇고 실업률이 이렇고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될까 이런.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히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때는 그냥 경제 위기 상황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때 시차를 조금 두지만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한 그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이에요. 경제에 대한 인식.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는 그 인식이 뭐냐면 자 한번 적어드릴까요 네. 또? 이거 재밌죠? 네. 자 금리를 인하하면 이거는 네. 가장 기본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투자가 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자산 가격 상승 투자 왜냐하면 이 투자는 그 가계의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아, 물론 가계의 투자도 늘어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도 늘어요. 네. 금리가 싸니까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업들의 투자도 늘겠죠. 네. 투자가 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겠죠. 네. 고용이 늘어요. 고용이 늘면 당연히 소득이 늘겠죠. 네. 더 많이 취업을 하니까. 네. 취업자가 많아지니까. 그럼 소득 늘 때 뭐 하고 싶어져요? 돈 쓰고 싶죠. 돈 쓰고 싶어요. 그걸 경제학에서 소비라고 하잖아요. 네. 소비가 늘죠. 네. 소비가 늘 것 같으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 선순환이 되네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선순환 구조예요, 선순환 네. 구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달성된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네. 한번 보이시겠죠? 이렇게. 예, 보이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급격히 선순환, 왜냐면 경제 위기일 때는 이게 꺾이거든요. 다. 투자도 꺾이고, 고용도 위축되고, 다 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끌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다른 말로 정상화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을 연결시키지 않아도, 이거 없어도 얘 혼자 알아서 돌아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가 금리이나 아니어도, 낮은 금리 아니어도 경제가 알아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달성됐어. 얘는 더 이상 용돈 안 줘도 얘가 알아서 돈 벌고 잘 자생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경제를 보는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금융위 위원들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했는데 경제가 다시 꼬꾸라져요. 그러면 사표 써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비행기 비유하셨는데 또 오르다가 또 내리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당탕탕하면 손님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륙했는데 갑자기 지금 도시락을 안 실었어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도시락 다 실었는지를 다 점검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순순환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무제한 양적 완화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오른팔도 썼어요. 통화정책. 이것도 거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유동성 공급, 왼팔도 같이 이걸 지탱했다고요. 경제를. 근데 일단 유동성 공급량부터 줄여나가는,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특히 8월, 9월, 8, 9, 10월 달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테이퍼링 할 거라는 말만 듣고 긴축의 시대가 왔다라고 주식시장은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꺾였죠. 테이퍼링 할 거라는 말만 듣고 사실은 긴축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고 1200억 달러를 공급하다가 다음 달에는 여전히 900억 달러씩이나 공급하는 거예요. 아, 줄여서. 네, 여전히 공급하는 거예요. 줄여지면 공급이다. 여전히 공급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0억 달러를 공급했어요. 그거보다도 많은 규모를. 그렇구나. 그거보다도 많은 규모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경제한테. 근데 느낌이 다르네요. 그게 800억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네. 1200을 하다가 900으로 줄었는데 절대량은 많은데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네.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부터 긴축의 시대로 왔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줄여나가는 것 자체를 긴축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또 가속화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그럼 테이퍼링이 끝나는 유동성 공급량이 0이 되는 그런 지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주식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빨리 돈을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보시는 거죠. 경제는 항상 변화예요. 그 스탠스가 그 현재의 우리 아직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준금리 1.0%거든요. 1.0%면 아직도 완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총재께서. 그게 그 뜻이에요. 은행은 한국은행은 아직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중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상화. 정상으로 간다고. 그렇죠.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거죠. 그렇게 0%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금리를 기준금리로 봤을 때 2% 정도로 보고 있어요. 2%가 아니면 비정상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2%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동안에는 역시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갈 때까지는. 그리고 그 지점에 뭐 또 다른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경제가 막 폭풍 회복돼요. 만약에 그럴 리가 별로 없지만. 그러면 금리도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고물가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런 이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금리도 인상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조금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게 뭐 당연히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제가 다른 전문가들을 이제 폄하할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뷰가 저는 이제 경제를 보기 때문에 주식만 보거나 부동산만 보거나 뭐 대체 투자만 보거나 하는 사람하고는
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뷰가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예 대세 상승장일 때는 고민 별로 안 하고도 다 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은 아예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시고 뭐 그런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드립니다. 아, 또 그렇게까지도 이제 짚어주시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또 막 다 팔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그렇죠?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되 주식 중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강세, 미국의 달러 가치와의 또 강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국 주식보다는 예,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기회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나를 정의할 때 김광석 한국인 이러지 마시고 나는 우주인 그렇게 보고 어디에 투자할까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세계 이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가별로 나눠보면 미국 혼자서 55%예요. 우리나라 2%도 안 됩니다. 뭐 12원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아날로그적으로 주식 투자하지 않잖아요. 증권거래소까지 가진 않잖아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가지 않잖아요. 홍콩 증권거래소까지. 요즘에는 뭐 한국 증권사로도 다 되고 그냥 원화로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환전 다 된 거죠. 그리고 ETF 상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게 좀 보이실 겁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제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씩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산 버블 이야기도 좀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산 버블을 좀 진단한다면 좀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 네. 자산 버블을 비유를 한다면 약간 뭐 그런 거죠. 그 시끄러운 사람들을 가지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게 버블이에요. 지식 버블인 거죠. 말만 막 하는 거고 지식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공기가 그냥 무게가 없다고 가정을 잠깐 해볼게요. 무게가 있겠죠. 근데 공기에 무게가 없다 그러면 풍선을 불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죠. 그럼 이게 무거울 것 같지만 무게가 똑같죠. 불기 전과 불 후에 이게 버블인 거죠. 풍선이 풍선의 무게는 똑같은데 크기만 커진 거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나머지의 가치는 안 올랐는데 특히 경제 규모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만 이렇게 올랐다.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대략 한 GDP가 3.1% 정도 증가했는데 근데 집값,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대략 한 18-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에 해당되죠. 근데 이 버블이 그냥 갑자기 또 이렇게 수축될 거냐, 풍선이 다시 쪼그라들 거냐, 아니면 이 상태가 뉴노멀이 돼서 여기서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빵 터질 것이냐, 이것을 좀 진단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려서. 그러니까 자산 버블 붕괴는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조금씩 둔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뉴노멀이 돼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네. 조금 그래도 버블이 좀 있다 생각하고 조금만 네. 보수적인 스탠스 그렇게 좀. 버블이 형성된 건 맞고요. 근데 빵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터질 가능성은 금통위에서 혹은 연준 FOMC 위원들이 금리를 갑자기 뭐 몇 퍼센트로 올리고 갑자기 예. 그러면 자산 가치가 급격히 조정돼요. 그 버블 붕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그 조건은 보통 부채와 연관되는데 특히 단적인 게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2억 돈 2억밖에 없는데 8억 대출 받아서 산 분이 있어요. 갭투자라고 하죠. 근데 그 10억짜리 집이 갑자기 예를 들면 5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갑자기 인상해버리면 급격한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도 대출 다 못 갚잖아요. 그런 걸 부실이라고 하죠. 못 갚으면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죠. 그런 주체 투자들이 많아요. 은행.
은행부실,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런 게 이제 위기예요. 그렇게 될 가, 그게 오면 정말 위험한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산 가치의 둔화, 상승세의 둔화. 예,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 전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 계신 분, 제주도에 계신 분, 강원도에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둔화가 있을 텐데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둔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하락과 둔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200원, 300원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이게 둔화예요. 100원씩 상승했지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10원씩 상승할 수도 있고. 예예. 예. 상승폭이 둔화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커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커지잖아요. 인구도 역사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 보지 마시고 지구 인구를 보시면 그저 세계 인구를 보면 계속 커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것들이 커지고 자산 규모도 커지고 모든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돌멩이 숫자도 커질 수도 있고, 그죠? 뭐 자산도 아파트도 더 늘어나지 아파트가 줄어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늘어나니까 자산 가치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이제 디폴트로 놓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상승폭이 둔화될 때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은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상승세가 뭐 2%다, 3% 이게 상승세 둔화예요. 경제성장률보다도 못할 때 그럼 2%도 안 된다 하면 둔화예요. 그러면 다른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자산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이 마당에 저축금리보다도 낮을 때는 집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축금리가 떨어질 때 집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2% 상승한다는 말은 전국 평균이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은 집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고. 특히 지역을, 지방을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좀 보존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거시적으로, 그리고 멀리 내다봐도 그렇습니다. 인구의 감소, 증가,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을 보셔라. 그러니까 증감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데 인구의 이동도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이건 통계청이 인구 추계를 하고 있어요. 65년 전망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인구의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권의 수요세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 속에는 모든 지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전히 상승하는, 나름 상승세가 조금 높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산업 거점 뭐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과 2022년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도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완전히 달리 만들지를 고민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내가 준비해야 될 역량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할지를 좀 고민하고 특히 그 완전히 달라지는 나를 만들 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그 변화에 투자하라라는 말씀 제가 늘상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뜻인데 이 변화에 투자하라 이 말의 첫 번째 과제는 나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 변화를 들여다보는 그 시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이 웅달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교수님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뭐 소소해서 좀 아유, 예. 퀄리티가 너무 높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올라가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를 통해서도 그 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 현안을 좀 짧게 짧게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계속 그 변화에 어울리게 채찍질하시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변화에 투자하라. 그럼 그 변화가 뭘까를 알아야 될 텐데 저는 이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이거를 읽으시면서 그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설명과 함께 책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더 뚜렷해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취업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겠지만 뭐 돈과 직결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분야에서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을 써주신 김강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